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서울특별시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행 매력 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민선 8기 서울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후에 보낸 첫 1년은 그동안 잘못 설정된 시정의 방향과 또 일하는 방식을 재정비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중점을 두었었다면 민선 8기 서울시의 첫 1년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의 양대축 동행과 매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중단되고 방치되어 왔던 주요 사업들을 업그레이드한 서울시점 시정 2.0을 본격화해서 한강 르네상스 2.0, 디자인 서울 2.0 등 각 분야 정책들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견인할 내부 동력으로 창의 행정체제를 구축했고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기초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도시 안전 분야의 사업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1년은 여기 계신 출입 기자분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뜨거운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면서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등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서 사각지대를 메우는 핵심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비로소 현장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형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2년 차인 올해 사업 대상을 1,600가구로 확대해서 추진 중이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런은 수능 응시자 74%가 대입에 성공하는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남기며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과 고품질 임대 아파트 사업에 착수했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행복 프로젝트 등 시민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일 정책들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현장을 살폈던 서울형 키즈 카페나 쪽방촌 사랑터로 자리 잡은 동행 식당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을 다니며 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없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의 또 하나의 축인 매력 분야도 도시, 금융, 디지털 등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 도시계획을 기초로 도시개발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비욘드 조닝을 통해서 서울 대개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프라 부문에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체는 곧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2.0 사업은 루이비통 트리플 패션쇼,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로 한강의 매력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관람차, 노들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규모 투자사업도 디자인 공모 등을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장해서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은 광화문 광장은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도심 속 공원 같은 광장으로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 사업들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는 물론 민생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매력을 높여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의 세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미래 복지 정책의 모델로 자리 잡게 하고 신통 계획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력특별시 서울 또한 균형 잡힌 도시개발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글로벌 탑5 도시 도약과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입 기자님들의 기사들을 이정표 삼아서 남은 임기 서울의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모으면 포용 성장의 도시 서울, 동행 매력도시 서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단 여러분이 시장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행 매력 특별시 동행하고 매력 양대축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생각하실 때 가장 의미 있었고 좀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반면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혹시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경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 크게 보람을 느꼈던 부분은 역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에서 서울런의 성과를 접할 때였습니다. 올해 입시철이 끝나고 3월경, 4월경에 있었던 서울런 참가자들과의 간담회에 학생들 본인들도 나와서 많은 경험담을 얘기해 줬지만 한 어머님이 그 중학생 자제분의 변화를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는데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학업에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던 아들이 서울런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학교 생활에 그렇게 썩 관심조차 없었던 친구가 학급 회장을 하겠다고 나섰대요. 그래서 결국 부회장이 됐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에 과학고를 가고 싶다고 해서 결국 과학고 영재개발원인가 뭐 영재교육과정에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에 변화하는 과정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어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년을 회고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정말 잘 된 게 뭘까 또 부족한 게 뭘까 보완해야 될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서울런 또 임대주택 고품질화 또 공공의료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통한 노숙인들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국내외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 좋은 평가들로 만족할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은 없을까? 미처 챙기지 못한 약자들의 삶을 보듬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뭐 어저께 그 OECD에서 이야기한 포용성장도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겠죠. 포용해서 함께 다 함께 성장해 가자 하는 이런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좀 더 좋은 방법론 정책은 없을까 이런 점을 끊임없이 고민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약자와의 동행이 최근 들어서 여러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제가 만족할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게 없는지 또 새로운 정책 아이템은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자. 네, 문화일보의 김군찬 기자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김군찬입니다. 저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하반기에 들어서 특히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두고 코레일이나 경기도나 인천시와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에 300원을 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하반기에 좀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300원이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에 추가 인상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150원 인상안을 제안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의중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코레일보다는 이 협의 상대로선 기재부가 서울시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기재부와 협의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있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연말 연초에 그동안 교통요금 인상을 굉장히 자제해왔던 서울시로서는 고육책이죠. 다 수치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통공사는 1조 2천억 적자죠. 또 버스업계도 한 8,500억 정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금 올리고 싶은 서울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엄청난 적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요금을 유지하고는 쉽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했고요. 올리려는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도 지금 다 마무리된 상태지만 중앙정부는 물가 오름세를 최대한 억제해야 된다는 또 나름대로의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점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인상 시기를 조금 늦춘 상태죠. 서울시는 최소한 300원 정도는 올려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앙정부에 특히 기재부에 SOS를 쳤습니다만은 돌아온 답변은 뭐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아주 냉정한 그 리액션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300원을 계속 올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제 다만 인상 시기를 조절을 해서 최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드린다 하는 취지에서는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인상 시기를 지금 뭐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생활권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과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준태 기자님. 아, 네, 이제 그 지난주에 서울에 좀 비가 쏟아졌는데 이제 슬슬 폭우가 걱정이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 좀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많고 또 여러 사정에 따라서 물막이판 설치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일들 겹치면서 지난해 수해를 겪었음에도 좀 바뀌지 않았다. 대책들이 뭐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추가로 대비하고 계신지도 여쭙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반지하 가구의 경우에 인명사고까지 났었기 때문에 온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입장을 비교적 일찍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반지하 가구는 줄여나간다. 이건 뭐 그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반지하는 앞으로 한 10년 내에 절반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진행을 해서 근원적으로 이 반지하 가구의 주택 형태는 줄어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앞으로 추가로 반지하 가구를 짓는 것은 최대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억제 나가겠다. 지옥고라고 하죠. 이 주거 유형은 줄여나가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우기가 찾아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분명히 할 것은 작년에 서울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작년에 갑작스러운 그 폭우와 반지하 가구로의 침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반지하 가구로부터 탈출이 어려운 그런 가구 구성원이 있는 주거 형태의 경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지상으로 이주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 침수 방지 시설은 완벽하게 설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은 이제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중증장애인 370호, 2단계에서는 아동 어르신들 중에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빠른 속도로 대피하기 힘든 분들이 가구 구성원으로 있는 695호,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침수 우려가 있는 2만 7천 가구, 여기서부터는 대상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반지하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지하 가구 추가 설치를 금지하고, 그리고 있는 것들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감소시켜 나간다. 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실적을 보면 1단계와 2단계에 해당되는 그 가구수 대상이 1단계에 204가구, 2단계가 아까 370호 중에서 204가구요. 2단계 아동 어르신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데가 그 중증인 분들이나 중증장애인이나 급히 대피하기 어려운 대상은 아까 2단계에 695호 중에서 437호 정도 됩니다. 이 204가구와 437호는 지금 침수 방지시설 설치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작년과 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가구, 그러니까 침수 우려가 있는 2만 7천 가구의 경우에는 지금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45%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그 반지하 바우처 제도를 포함해서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1단계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204가구 중에서 지금 한 25.5%가 이주를 했고요. 2단계 아동 어르신들이 있는 가구, 아까 437가구 중에서는 한 17.9% 정도가 주거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한 20% 정도. 그러니까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주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이어서 주거 이전까지 완성이 된 셈입니다. 그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설명하는 걸 들으셨겠지만 이 주거 이전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주거 이전은 이 사시는 분들하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방이 꼭 세 개가 필요한데 뭐 그 옮기라고 그러는 집은 방이 세 개가 안 돼서 못 간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가구마다 구체적인 주거 유형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고요. 이걸 100%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이게 뭐 미흡하다라는 표현을 듣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본인들에게 충분히 침수방지시설을 해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을 다 지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까지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이 주거 이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지하 주택 매입인데요. 이것은 마치 전체를 다 매입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지하 주거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인 건 사실이지만 이걸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없앤다.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통계 수치를 잡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은 그건 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분석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수치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우기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근원적인 대책은 지난번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강남 지역과 도림천 부근 그리고 시내에서는 광화문 인근이 이 세 군데가 대표적인 상습 침수 구간이죠. 그러니까 집중적인 호우가 있을 때 단기간에 폭우가 쏟아질 때 대책 없이 침수가 될 수 있는 지형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배수 시설이 부족한 곳입니다. 이제 여기를 10년 전에 계획 세웠던 게 전임 시장님 시절에 그 계획이 취소가 되고 이제 작년부터 새롭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서 27년 말까지는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또 저류 시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또 기재부와 끊임없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 시점은 27년 말쯤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7년 말까지 이 시설이 되지 않으면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반지하 주택 대책 외에도 여러 가지 빗물 배수 펌프라든가 빗물 저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심도 터널을 한다고 해서 다른 거를 취소하거나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계획됐던 계획들은 꾸준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저기 박재환 기자님. 아,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박재환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관련해서 층고 제한을 없앨 경우에 재개발이 뭐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된다 이런 비판도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고 제한을 해제하시는 이유 하나 좀 여쭙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랑 관련돼서도 그렇고 서울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 정부의 어떤 뭐 지원이나 규제 혁신을 좀 요청하실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지금 1지구, 2지구, 3, 4까지 있는데 4지구가 조금 진도가 빨리 나고 있었고 1, 2, 3지구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가닥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층고 제한을 없애는 것은 층고 제한 없애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층고 제한을 없애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도록 해드리는 대신에 항상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받아내서 그것이 서울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강변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아이디어 제안 중에 이 덮개공원을 만들어서 88도로나 강변도로의 상부를 덮고 직접 그 시민들이 꼭 그 지역 주민이 아닌 분들이 그 한강변으로 접근을 해서 한강의 워터프론트 부분을 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아이디어 제안이 많은데요. 이번 그 성수 전략 정비 지역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확정된 안으로는 한 1km 정도 됩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트리마제와 성수대교 사이에 한 1km, 정확히 말하면 960m 부분이 하늘 덮개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구간에 그 강변도로는 지하화가 되고 그 위로 잔디밭과 수목이 우거진 자연형 녹지공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한강변의 높이 제한이 풀리는 곳은 계속해서 이런 컨셉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계속해서 서울 시민들이 지금 현재 한강 레상스 1.0으로 누리고 계신 한강 공간이 이제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이제 기존에 있던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을 했다면 이제 추가로 그 한강변의 워터프론트 공간을 수면과 맞닿은 공간을 최대한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알차게 이용하고 계시는 그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강변 또
뭐 이번에 누누이 일본 출장을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시내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대표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지원혁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보훈정책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보훈은 어떤 것이고 보훈정책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펼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나라나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생명을 바쳐서 혹은 내 몸을 바쳐서 그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국가가 유지 존립할 수 있도록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리고 영으로 추모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그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런 보훈에 그동안 지나치게 투자를 인색하게 해왔다 하는 반성을 토대로 제가 이번에 다시 시정을 맡으면서 매년 한두 차례씩 이 부분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그런 그 변화가 생활보조수당이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한 50%씩, 100%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동안 충분히 예우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형편 때문에 양해를 구할 뿐 충분히 예우해드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또 많은 그 가족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작에 경제력이 좀 풍부했다면 이런 분들을 진작에 좀 예우를 하고 보듬었어야 되는데 만시지탄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챙겨나가겠다는 거고요. 이러한 사업은 비단 재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걸 넘어서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이번 지난달에 그 6.25 참전 어르신들 젊은 시절 사진과 최근 사진을 교차 편집해서 시청 앞에 크게 내걸고 또 동영상까지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젊은 분들에게 그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이번에 크게 도움이 됐다라는 자체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희동 차장. 그 시장님께서 저출산 관련해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저출산이 어떤 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 자체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민이 오히려 뭐 합리적인 대안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또 프랑스에서 이민 문제로 인해서 뭐 시위도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해결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참 큰 정책 과제 중에 하나고 서울시가 꼭 신경 써 나가야 될 최우선 순위가 사실 저출산 대책에 있다 하는 그 공감대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 기억하시다시피 돌봄, 편한 외출, 일가정 양립 등 4개 부문의 4대 부문의 28개 사업이 작년부터 발표가 되고 예산에 이미 반영돼서 올해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거기에 이어서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더라도 꿋꿋이 그 경계선에 있는 필요성의 경계선에 있는 과감한 정책들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그 입장 표명 후에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난임 부부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나을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무한대의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에서도 화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다둥이의 기준도 둘까지 내려서 어떻게든 둘째도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든가 또 조만간 또 새로운 정책도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 최우선순위는 물론 지금 전제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나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도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한다 하는 게 서울시의 기본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를 앞으로 수년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출생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정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자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민 정책은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그 쉬운 접근법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의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숫자가 몇 년 전에는 주로 중국 동포 쪽으로 그 많이 그 포션이 높았는데 이제는 뭐 동남아 쪽도 그렇고 꽤 다변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로서는 좋은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그 미천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양질의 정말 그 좋은 노동력, 전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로 이분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이민 정책의 첫 순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일본처럼 일본도 굉장히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였는데 최근에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됐죠. 이건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민 정책의 변화는. 따라서 우리도 이제 이런 저출산 대책을 최대한 노력하는 기간 동안에 성과를 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그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아마 지금 양기동 기자님 제안하신 것처럼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걸 전제하에 기존의 국내에 입국해서 공부하는 분들 정착부터 시작을 해서 양질의 전문 노동력을 최대한 외국에서 흡수하는 것 이것이 아마 조만간 나라 간의 경쟁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요즘 나오는 분석이죠.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나갈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시장님께서는 그 평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수준까지 집값이 서울 집값이 좀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 그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조금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뭐 건축자재 인상 등의 요인으로 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뛰어들기가 조금 꺼려진다 이런 얘기도 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주택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지금 갈피가 안 잡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좀 서울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뭐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은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주거 양극화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산 격차가 커지는 것이고요. 자산 격차가 커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달 지출해야 되는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운영 기조에도 굉장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2년 뒤에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늘 2년 뒤가 문제인데 그때 전세 보증금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속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빈곤의 악순환에서 이분들을 탈출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주거비는 항상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책 목표입니다. 이런 인식은 중앙정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비가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될 때 생기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 집값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강남을 포함한 서울의 집값을 관리하는 서울시장은 다소 인식의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괴리가 있으면 해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우리 집값을 서울시내 전체의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으로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이제 건설 원가가 많이 올랐죠. 또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일정 부분 주택가격이 인상되는 압력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규 주택 공급의 공급가도 그렇고 또 구축, 오래된 주택들의 가격 형성도 그렇고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강남 집값의 상승은 서울시는 계속해서 억제해 나가겠다. 이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 그때 3월에 이제 거주민 이제 시에서 주대책하고 이제 개발 계획 이제 발표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좀 이제 분양 이제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주하지 않은 세대가 이제 절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지주 분들도 이제 보상액하고 이제 감정 평가하는 방식 가지고 좀 많이 반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공 개발하는 사업도 좀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도 좀 나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진행하시는데 추진에 차질이 없을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구룡마을은 어떤 그 서울에서 가난의 상징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주 조망도 하고 또 그분들을 걱정해 주시는 기사들을 자주 써주시는 곳입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정비사업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열악한 주거 형편에 사시는 지가 오래됐고 또 늘 화재나 여러 가지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주거 형태에서 오랫동안 주거해 오신 건 사실이지만 다른 곳과의 형평의 원칙상 맞지 않는 혜택을 드리게 되면 추후에 도시정비사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의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겠다 하는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김현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감소가 좀 계속 끼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예산 편성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께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관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인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좀 대외적으로 언제나 받는 질문이시겠지만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중앙정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당의 원로로서 현재 정치 상황,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전국을 바라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기 김현 기자님, 제가 사전에 그 여러 기자분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질문만 요청했는데 시장님께 한 가지 답변만 하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둘 다 답변 드려도 됩니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뭐 절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를 긴축으로 잡고 있죠. 서울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는데 어떻게 많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의 중앙정부의 그 재정 편성 기조에 맞추어서 서울시도 계속 그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갑자기 저를 당의 원로로 만들어주셨는데 뭐 원로까지는 아니지만 당의 일정한 주문을 할 수 있는 위치 정도는 되겠죠. 저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제가 지자체장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의 정책 환경이 제가 속한 정당이 아무래도 다수 정당이 되면 제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오기도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을 그 힘차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국회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법령 개정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 의미에서 주문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당이 좀 더 포용성장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당에 주문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힘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솔선수범을 해서 그 정책적인 성공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정말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하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주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혹시 지금 3천만 명 관광객 유치한다는 걸 목표로 내세우셨고 그다음에 서울 주요 관광 자원으로 한강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주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에 가서 볼 게 지금 아파트밖에 없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장기적인 그 대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그 계획이 좀 부족하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누가 보더라도 2023년쯤에는 이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해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꾸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준비해오지 못한 것은 정말 뼈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도시의 인프라건 하드웨어건 간에 적어도 계획 세우는데 2-3년 착공해서 완성되는데 2-3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한 빨라도 4-5년 늦어지면 7-8년까지 걸리는 게 번듯한 시설의 소요 연한이죠. 그렇게 보면 토목은 죄악이다. 토목 반대. 뭐 이런 구호 아래 뭐 사람이 먼저다. 사실 토목은 영어로 시빌 엔지니어링 아닙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도시의 정책인데 시빌 엔지니어링은 죄악이다. 이런 패러다임에 젖어서 사실 시빌 엔지니어링 없이 어떻게 사람을 위하겠습니까?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사실 뭐 도로, 교량, 항만, 공항, 고가도로, 지하시설물, 뭐 홍수예방시설 이런 게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인데요. 이걸 토목을 반대한다. 이 10년 세월의 토목 반대가 이 정책위를 가져온 거죠. 암흑의 10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 인사할 때 정체는 퇴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정체가 퇴보일까요? 다른 도시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황금 같은 10년 동안을 시빌 엔지니어링은 죄악이다. 참 이번에 도쿄를 여러분과 함께 출장을 가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곧 도쿄가 눈앞에 있다 이런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흘렀었는데요.
이번에 도쿄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쾌적하게 시민들을 모시고 있는 그 시설물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어쩜 그렇게 투자가 한 푼도 없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이용하시는 서울시의 유일한 여가공간 한강을 어떻게 10년 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놔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질문의 취지가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 단기간에 1, 2년 내에 쓸 수 있는 시설물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독촉과 같은 주문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1년짜리, 2년짜리 계획들을 양산하고 시행하다 보면 5년 뒤, 1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링도 그렇고 뭐 제2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계획들이 결국 실현되려면 제 임기를, 이번 임기를 벗어나는 일들이 태반이지만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늘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만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입장을 제가 우리 간부들께도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둘러달라. 그러나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진 말아달라 하는 입장인 거죠. 어쨌거나 오늘 그런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단기간에 가설시설물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서울을 찾는 방문객들이 서울에서 기대를 가지고 온 그 서울시가 명실상부하게 한번 와볼만 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 그 공공의료에 관한 공약이 예전에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중에 보면 공공의료 부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재활병원 여러 가지 이런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당시에는 내놓으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제 지금 현재 100병원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시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또 언제 우리 곁에 찾아올지 모르는 팬데믹과 유사한 그런 그 비상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필요성을 지난번 그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우리는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우울을 당황스러운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일찌감치 계획을 했고요. 지금 평가해 주신 대로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돌발 변수로 생긴 것이 최근에 백병원 문제입니다. 뭐든지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백병원 그쪽 그 재단 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백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km 내에 공공의료기관이 적지는 않습니다. 국립의료원도 있고요. 또 서울대학병원도 있고요.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병원을 그 다섯 군데와 잘 어우러져서 기능상의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계속 그 병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 특히 위기시에 기능하는 병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방법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그 첫 발표를 지난주에 했었죠. 아울러서 이제 토지 용도를 종합의료시설로 한정을 해서 공공복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한 후에 감염병관리시설 또 필수의료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경영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구청과 잘 협의를 해서 백병원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의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추가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년 동안 많이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 약자와의 동행에서 약자라는 게 특정한 집단만 약자로 설정을 하고 또 특정한 집단은 약자로 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분들이나 현장에서 뭐 일하시는 돌봄 노동자분들이나 뭐 이태원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그런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사실 저출생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버렸는데 그 노동부와 계속해서 그 외국인 가사 돌봄이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하반기에 뭐 진짜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건지 관련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이제 궤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이 시범 사업 시범 실시 하는 데는 궤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방침을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주셨죠. 전 사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할 때 형태는 사실은 그걸 뛰어넘는 변화가 없으면 그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나라는 우리 화폐 가치로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 돼야 사실 저출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주목했던 것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데 아이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필요할 때는 공급이 된다 하는 것을 안심하고 그 정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 낳는데 망설임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한 1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을 해도 이게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좀 무슨 어떤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한 2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야 어디 뭐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들이 동기부여가 되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시범사업에 돌입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 구상했던 대로는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논의가 사실 계속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과연 뭐 보는 시각이 상반돼요. 그분들에 대한 그 200만 원 정도 주고 그 모시고 오는 것도 인권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100만 원 정도 드리더라도 그분들이 본국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풍부한 그 자금원을 제공하는 수준의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건 인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바람직하다.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이 지속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가겠죠. 무엇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성장으로 이끄는 것이냐에 대한 건전한,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다 약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자임을 빌미로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알죠. 약자인지 강자인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걸 굳이 뭐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난 사회적 약자다. 그런데 우리가 약자다. 그런데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꼭 써야 되겠다라든가, 이것이 과연 약자 보호에 논리적으로 꼭 부합하는 일이냐, 이건 뭐 사회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다. 그러니 출국길에 지하철을 좀 세워도 된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약자의 마음가짐이냐. 저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토론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한두 곳도 없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약자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보듬고 포용해서 미래로 가야 될 대상이지만, 과연 그분들의 그런 무리한 주장까지를 다 포용하는 것이 꼭 약자 보호냐. 그건 좀 생각의 여지가 있죠. 네, 오늘은 그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장규석 기자님. 사실 이제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까지 지금 반대를 하면서, 추경안에 반대를 하면서 일종의 약간 난제같이 떠올랐는데, 여러 난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그냥 저기 저출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유령 영화 관련해서 좀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생보호제나 뭐 아니면 보호출산제 이런 내용들을 또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일이든지 계기가 생겼을 때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뭐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로 챙길 부분보다는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될 부분이 많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울시도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TBS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장시간 동안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일부 정치 세력에는 그 환호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적어도 공영방송이 그렇게 장시간 동안 특정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환호를 받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방송이라고 평가를 해도 뭐 전혀 지나친 평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TBS가 얼마나 정파적이었는지를. 그걸 뭐 가지고 시비 거는 입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충분한 반성과 충분한 성찰, 그리고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그 구성원들에게 있는 거죠. 서울시나 의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 제 생각의 바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의회에서 지원 폐지 조례를 만들고 계속해서 보다 완벽한 혁신안을 내놓아라 하는 주문을 하는 것은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더군다나 그 방송의 브랜드 간판격인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이 아윌비백을 외치고 떠나간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분명한 혁신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죠. 이제는 TBS가 화답할 차례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우파 방송이 돼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저는 TBS에 10년 전에는 인터뷰를 자주 나갔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뭐 몇몇 프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정 설명해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나가서 시정을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저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도로
공영방송, 공정한 공영방송의 정도의 길로 들어서달라는 주문인 거거든요. 지금 시의회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1년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해주신 언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과 질책, 제안, 이것이 모여서 민선 8기 1년, 제 취임 2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비판과 제안은 정말 저에게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저희들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 정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는 늦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